어서 오시기나, 오실 줄 알았네. 메리 크리스마스. 오늘 크리스마스도 잘 지내고, 한 해의 마무리도 문제없이 잘 되어가는데, 어쩐지 목에 걸린 장가시가 영 빠지지 않는 것처럼 무언가 한 구석이 불편한 느낌 여러분에게도 있으신가요?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유는 하나, 이제 나흘 후면 또 한 살을 더 먹게 되네요. 어느 시인의 말처럼 두 개 먹은 사람도 없고 하나씩을 다 먹는데 이상하게 억울한 것, 나이라는 것이 정말 그렇지요. 금방 세수한 것 같은 파릇파릇한 20살에는 절대 모를 나이의 억울함은 서른 즈음에 스멀스멀 얼굴을 들기 시작하다가 마흔이 되면 불편함과 불안함이 절정에 달하지요. 삶의 정상, 생의 전환이라는 마흔에 다다랐는데 어쩐지 정상에서 본 세상은 생각보다 싱겁고 딱히 멋지게 이룬 것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내리막길에서 무섭게 가속도만 붙는 그런 기분이랄까요. 하지만 쉰, 예순을 넘어가면 조금은 여유가 생깁니다. 뭐랄까요, 젊어서는 내가 세월을 쫓아갔고 중년에는 세월에 쫓겨서 왔다면 이제는 세월과 나란히 동행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랄까요. 여러분의 삶은 어느 즈음에 다다르셨는지요? 어느 문턱에 서 있든 이런 여유 한 자락 품고 새해를 여셨으면 하는 마음에 문종수 시인이 짧은 시로 마무리하렵니다. 아주 낯선 처음 찾아온 손님같이 육순이 문지방을 넘어섭니다. 어쩐다 화나 얼른 마음 고쳐먹고 중얼거리듯 말합니다. 어서 오시기나, 오실 줄 알았네. 당신의 고운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주세요.